네가 놓치면 끝이야. 오늘 넌 타겟이야. 어쩔 수 없어. 더! 아, 이거 아무 생각해도 끝이. 나 하는 거 안 돼. 자칫 거니까 죽어라. 저희가 원래 학교에서 이제 실내악 콩쿠르를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연기가 많이 돼가지고 아 이걸 뭔가 해산하기도 그렇고 아, 안타깝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딱 공지를 보자마자 아 너무 저희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어떤지 3명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연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우승하면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?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어요. 맛있는 거! 눈치 보지 말고 약간 눈치 보는 것 같은데 재밌게 해, 재밌게. 너무 좋은데 끝이 끝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. 끝에 어떻게 끝난 거야 지금? 같이 끝나는 거지. 근데 되게 서로 넷이 눈치 보고 있거든 지금. 아 좀 난리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지막 엔딩만 다시 한번 해볼래? 이거 아무 생각해도 끝이. 빰빠빠빠빰빠빠암. 잠시만 한 번만. 다른 건 다 좋은데 374부터 한 번만 훨씬 더 쳐줘야 될 것 같아. 걔는 진짜 드디어 민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빛날 기회가 왔어 이런 데서. 둘이 뭔가 알라 빵빵. 안녕하세요. 이것보다는 뭔가 좀 합을 맞춰서 빵빵빵빵빵빵 하면 낫지 않을까? 5분 동안 이렇게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맞아야 된다? 이러면 안녕하세요. 이런 거보다는 한 번만 다시 해볼래? 374부터?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진짜 박수로 브라보라는 소리가 나올게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. 이거는 진짜 한번 해봐봐. 마지막으로 한번.
1, 2초 상관없거든. 뭐 글자 놓고 뭐 하든 진짜 그 5분 동안의 노력이 마지막 그 세 마디 때문에 이런 박수는 안 받게끔. 네네네네 이건 너무 좀 그런 좀 이름이 뭐지? 박민서요. 민서가 정말 다 멜로디지 거의.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박민서와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. 그거를 조금 방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지금도 되게 좋거든. 되게 잘 만들어졌고 한데 뭔가 한 방이 없어. 처음 시작을 한 번만 다시 해볼래?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음밥밥 여기가 같이 하는 거야? 둘이 같이? 아니요. 혼자 하는 거야? 네. 그러면 조금 더 난리 쳐봐봐. 네. 얘들 내가 한 번만 해볼게 거기 그냥. 약간 뭔가 조금 정말 시작한다. 조금만 더. 아까도 밖에서 잠시 얘기를 해봤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인데 더해. 놀래켜줘. 사람들 좀 놀래켜줘. 서프라이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렇지. 한마디만 해도 될까? 혹시 이거의 뜻은 알고 있지? 돌체는 뭐야? 이런 달콤하고 부드럽게지. 지금 본인은 어떤 식으로 한 것 같아? 약간 스켈트산도 같이 했거든 지금 약간? 너무 약간 좀 야,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쳐봐도 될 거기? 조금만 더 가볍고 여기 한번 다시 해보나 해볼래? 41 하나 둘 2 너무 지금 약간 나 잘 칠 거야 나 하는 거 안 돼도 잘 칠 거니까 두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조금 그냥 가볍게 재밌게 그냥 다시 한번 다시 해보자. 가볍게. 또 너한테만 말을 하는데 오늘 너는 타겟이야. 어쩔 수 없어. 지금 웬만하면 타겟이야. 없어. 지금 딴 데는 말할 데가 별로 없어. 웬만하면 지금. 아까도 궁금했던 데 데이야 이거. 이거야? 아니면 디암 바바빠랄람베난 뭘까? 근데 지금 계속 딜라랄랄라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해줘봐 한번. 미안해. 자, 재밌는 걸 발견해서 또 이게 조금만 더 나올 수 있어 혹시? 왜냐면 지금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다 보니까 좀 더 나아졌을 수 있어. 다시 한번 해봐. 더 자유롭게. 넌 훨씬 자유롭게. 너가 디바야 그냥. 그냥 다시 오케이. 두 번 똑같이 나오지? 다른 성부 뭐 안 해? 아 그래. 아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도 지금. 오케이. 정말 너가 다 해야 되겠네. 161. 손 길이 이 피아노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 피아노인 게
아예 피아노를 만들고 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거든.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때? 디람다라빠라다다레. 그냥 디크레센드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피아노를 지킬 거면은 디람다람 다라다다 아예 이렇게 끊고 가던가.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? 디크레센드가 훨씬 나을 것 같아. 왠지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다 지키기에는 한번 다시 해줘. 여기 놓쳤어. 이거 놓치면 끝이야. 너 지금 토니나 라라리네 피안다라. 아 미안해. 혹시 악보 잘못 봤니? 아니요. 이거 왜 못 드셨어? 뭐가 잘 미안해. 다시 한번. 내가 귀가 지금 먹었나 보다. 조금만 더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. 따로는 너무 잘 치는데 받아서 나오는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. 잘 먹고 와 너. 얘 되게 잘 먹어야 되겠다. 되게 힘들겠다. 근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있지 뭐 이 정도면은 뭐 나는 안 들리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지만 아무튼 책임감 있이 잘 해주기를 바란다. 그래 수고 많았어. 수고했어. 뭐 딱히 진짜 할 말이 없네요. 혼내고 싶어도 혼낼 수가 없어. 너무 귀여워 다들. 멘토링을 박정희 피디님께 받았는데 오늘 멘토링 받은 소감 저희가 항상 뭔가 저희끼리만 연습해서 이렇게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건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항상 좀 의심이 있었었는데 오늘 딱 뭔가 이렇게 틀을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와 도움이 많으셨는데 세미파이널이랑 파이널 많이 떨리나요? 아니요. 예선 때 저희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살짝 긴장감 너무 풀어져서 예선 때 친 것 같아가지고.